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번 39회 트레이닝 캠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손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진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림줄을 손에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39회 이번 캠프가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난 다림줄 강의에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였습니다. 5년 전 하나님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서야 그 밧줄이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며 생명줄로 사랑의 다림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8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저의 느린 행보보다 더 큰 은혜를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시고 그 큰 은혜보다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9회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위에서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그 주권에 잡힌 자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캠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음을 진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해하지도 말고 또 호들갑을 떨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너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이번 캠프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오래 묵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석되어져서 어긋났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로 흩어져서 모이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있는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고 모든 찬독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를 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다림줄 강의가 지금의 그 힘든 상황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과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